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시덥데도 없는 뉴스 송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사칭해 금품을 갈취하려고 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6단독 문채영 판사는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50대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짜고 지난 1월 13일 대구 동구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당원 C씨에게 자신을 김 여사의 비서실장으로 소개한 뒤 김 여사 경호실의 5급 비서관으로 채용되게 해줄 테니 이력서를 제출하라고 속였습니다. 대구시가 사실상 군위군으로 이전을 공식화했던 군부대 이전 사업을 경북 지역 4개 지자체도 포함해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도심 내 군부대 4곳을 이전할 후보지에 대한 작전성 검토 대상에 군위군 외에도 경북 상주시와 영천시, 의성군, 칠곡군 등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대구시와 업무 협약을 맺은 대로 작전성 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인근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3일 대구 남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8월 남부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서구 내당동 내당초등과 불과 66m 떨어진 건물 지하에 들어서는 대형 나이트클럽 허가와 관련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위원회는 교육환경법 제9조에 예외 규정을 들어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내당초등 측은 허가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23일 최고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제9차 전국위원회를 통해 김석기 의원이 찬성 560표를 얻어 신임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투표는 선거인단 824명 중 576명이 참가했습니다. TK 출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에 김 의원은 단독 출마해 지도부에 합류했습니다. 이날 상정된 당원 개정안은 559명이 찬성해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경북대가 국내 매출액 1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3명을 배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베이선 삼성전자 상무와 여명이 LG유플러스 전무, 정소희 LG유플러스 상무가 그 주인공입니다. 23일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서치가 발표한 2023년 국내 100대 기업 여성 임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100대 기업 내 여성 임원은 439명이며 전체 임원 7,345명의 6%입니다. 지난해보다 36명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장을 대구미술관장으로 내정했다가 취소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는 23일 안 씨가 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용 내정 취소 통보 무효 확인서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안 씨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며 불복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을의 끝자락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24일 대구와 경북 지역은 기온이 뚝 떨어져 춥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올가을 최고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따뜻한 외투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좋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11월 24일 금요일 영남일보 시도 때도 없는 뉴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